안녕하십니까. 주구 재미카 이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책상에서 아닌 방바닥에 앉아서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다리 아프대요. 지금 방바닥에 앉아서 하는데요. 우리 영란이가 지난번에 보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보험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시고 정말 좋은 분이 우리 영란이한테 보험을 가입해 주셨대요. 그래서 오늘 엄마랑 같이 인사하고 싶대요. 안녕하세요. 요니 유튜브 시청해주시고 보험 가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란이를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네, 복 받으실 겁니다. 많이 복 받으세요. 우리 엄마가 더 덤으로 많이 복 받으시라고 인사하시네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가 뭐 알아서 당연히 잘 좋은 거를 추천했다라고 봅니다. 잘 해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영란이 엄마가 저희랑 우린 젊은 층이고 엄마들은 이제 그 북한에서부터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살면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느끼는 소감이 다 각자가 틀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랑 느끼는 거랑 또좀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또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소감이랑 많이 틀립니다. 저희 엄마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그 감격스러운 소감을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엄마, 공항에 그때 지난번에 그 한국에 온 얘기는 영란이가 다 했으니까 그냥 쭉 왔으니까. 대한민국 비행기 탈 때부터 소감 얘기해줘요. 비행기 탈때 소감인 게 아니고, 우리가 캄보디아에 걸쳐서 대한민국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6개월을 캄보디아에 있었으니까, 빨리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 안엔 그 교회가 됐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이 예수란 걸 알지도 못했는데, 그치. 예, 그 캄보디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기도도 하고, 정말 그 마음이, 우리는 처음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도 많고, 야, 이게 사실이구나. 이러한 것을 마음에 우리는 가득 안고, 정말 노래 한마디 해도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자기 순서대로, 거기에 입주한 순서대로 한국에 입주.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다리다가 우리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왔는데, 탔을 때. 탁 탔을 때 비행기 비행기란 거 처음 우리는 들어갔으니까. 처음 타봤어요. 근데 턱 앉으니까 밥을 오르자마자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밥을 탁 나눠줄 때, 이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몰라. 몰라가지고. 맞아. 옆파리 옆 우리 또 옆에서 다 같이 앉히지 않고 위험하다고 따로따로 다 앉았어. 제대로 떨궈서 분산시켜놨어. 분산시켜서 그 한국 사람들 손님들 어간에다가 우리를 앉혔는데 뒷자리로 해가지고 밥은 주니까 뒷면으로. 먹기는 해야 되겠지. 먹을 줄은 모르지 해서 옆에 그래서 사람이 반찬 터 뜨지면은 또 같이 나도 위험해. 반찬 터 저기요. 그 말을 사람이가 안 하고. 절을 들면 나도 또 절을 들고 젓가락. 그 사람 밥 먹으면 나도 밥 먹고 뭔지 그 몰라가지고. 사람이 하는 대로 하다가 나니까 이 밥이 맛이 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캄보디아에서 타면 태국까지 2시간 오거든요. 그리고 2시간 와서 태국에 왔는 저 베트남 아니지 거기 어디 네. 캄보디아에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온게그 저기 태국인가 아니다 한번 경유하는데 경유하는 게 거기 아니 태국이 모르지 뭐. 아니고 아무튼 어딘지. 그래서 경유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모두 그 답사를 가는 데 있지 않아? 태국산 베트남? 여행. 아니, 여행. 여행, 베트남이 아니야. 여행 가는 게 모두. 태국이지. 태국이겠다, 베트남 태국. 오면서 우리 그걸 태국인데, 좋아했으니까. 거기 와서 밤에 1시간 돼서 내리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뺑기 줄을 쫙 쳤는데, 몽땅 한국 사람이 돼서, 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났구나 하면서도 우리는 무서워도 말도 말도 못 못해. 하고, 그냥 있다가 이 비행기 어떻게 떠나는가 했는데 우리를 제일 먼저 비행기칸에다 앉히더라고요. 그 뒤에 뒷좌석에다 뭐 사람 앞으로도 들어가고 그 뒷문으로 해가지고 엔디다 우리를 처음 앉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뒤에 와서 앉고 한참 있다가 그 승객들이 모두 오르더라고요. 그래 올라서 앉았는데 또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아까는 좀 한번 먹어봤으니까 그치. 응, 그런 방법을 해서 그때는 또 탈북자들 몽땅 같이 그치. 앉혔으니까 그런 방법을 밥을 먹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오니까 새벽 6시 몇 분인가 됐어요. 근데
그 국정원에서 왔다는 사람 키 하나 보니 두 분이 왔는데 우리 기억력도 좋다. 우리를 보고 버스에 앉아서 버스 타라 해서 안 돼. 모두 키가 적다고. 아 이게 어째 북한에서 밥을 적게 먹어서 키가 못 이렇게 적은가 해서 키가 작다고. 키가 작다고. 그래서 버스에 탔어요. 탔는데 버스 안에서 그 지금 그분이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가서 이름도 거치지 말라. 별명도 별명대로 그대로 이야기해라. 모든 거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무슨 소린가. 뭐 이름 고친다는 건 또 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우리는 그걸 몰랐으니까. 우리가 캄보디아 왔을 때도 다 중국에 걸쳐서 온 사람이지. 직접 우리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은 얼마 없었거든. 다섯인가, 100명인가 다 한데 우리 다섯밖에 없었어요. 북한에서 직접 직선으로 직행, 온 사람들은. 직행, 그 다음 사람들은 다 중국에 몇 년씩 있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타고 하면서 생각한 게 이 여전 대한민국 오니까 막 그 노래소리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 막 뭐 노래라는 건 다 우리처럼 김일성의 노래 아니고 그죠? 다 그 연애 노래 뭐 이런 흥스러운 노래들이 나오니까 야 여기는 저런 노래 여기는 저런 노래를 막 불러도 되는가 우리 북한에서는 저런 노래를 불러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버스 타고 탁 지금 왔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국정원까지 왔어. 그래 국정원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멋있었어요? 공항에 탁 들어오니까 정말 올렸다 보면 올렸다 온 대로 높지 불이 흔하지 우린데는 전기불이란 게 없지 않아 밤에 새카맣고. 농촌에 출방 갔으니까 밤에는 새카만데 정말 비 오는 날 같은 옆에 사람 기타 툭 쳐도 모를 정도로 새까맣고다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가서는 밖에 나무하고 집안에 거기서 딱 있다가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나오고 정말 촛불을 거기서 대충 켜놓고 그치. 지금도 농촌은 촛불을 켜놓고 있지 않아 촛불이 뭐 기름불 등장불을 켜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여기가 불이 환하지 막 사람들이 막 흥스럽지 하니까 야 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항에 가서 그럼 화장실 가봤어요? 저. 화장실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화장실도 깨끗하고 진짜 뽀쩍뽀쩍뽀쩍뽀쩍한데 막 거기 앉아서 자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좋고 뭐 정말 모든 게 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변 보고 나와 앉아서 야, 이거도 여기도 두리번, 저기도 두리번 하다가 다 신기하니까. 신기하니까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공항에 와서 한국에 도착해 한국 공항에 인천공항에 탁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오간 노래소리에 뭐 별 뭐 사람들이 그 보니까 모두 그 여행 왔다 하면서 배낭 메고 그 이렇게 와서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저 기분 좋고 이러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 먹을 게 없고 하니까 하루 장사해서 하루 먹어야 그렇지. 되는데 장사란 건 하라는 장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하면은 또 분주사에 붙들어다가 다 빼뜨리고 그렇지. 다 이렇게 해서 또 직결서로 데려가고 이러니까 자유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좀 뭐 언론의 자유 있는가 인권의 자유 있는가 언론의 자유 있는가 여기서는 뭐 문 대통령 막 욕해도 아무게도 뭐 욕하는 사람도 없고 잡아가는 것도 없는데 대통령이 거기서는 뭐 아니 신문을 깔고 앉으면 깔고 앉는다 반도이지 뭐 반도이라도 뭐 밤이라도 승용차에다가 붕 실어가면 모르고 진짜 여기 와서 생각한 게 그러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쳐고 와서 버스 타고 공항에 와서 국정원이 턱 들었으니까 아, 또 국정원이란 건 얼마나 멋있고, 막 기름이 철철 달고 하는지. 기름이... 턱 들어가니까, 군대들이 우리 뒤를 따라는 다니더라고요. 우리 화장실 가서 따라가고, 뭐, 그거. 그럼 또 왜 이러는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대는데, 그 다음 보니까 뭐, 밥도 맛있게 주지, 끼마다 돼지고기 해요, 막 이렇게 주지 하니까, 아, 뭐, 그거 정말, 좋다는 거야. 더 말할 여지 없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 방이란 거는 뭐 기딱 차고 그 안에 화장실이 다 있고 무슨 어이가 옷을 다 넣어놔주지. 그 다음에 화장품까지 그거 일체 모든 거 다 주지. 맨끼 입밥에다가 고깃국에다가 진짜 뭐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들어가면 고깃국에다 입밥을 준다 하대. 그런 건 먹어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왔어. 진짜 공산주의만큼 입밥에다 고깃국에다 그 들은 소리를 한국에 와서 국정원이 와서부터 다 누려봤어요. 북한에서 들은 소리를 한국에 와서 이제 기대를 한번 경험해봤거든.
그 다음에 거기서 조사기간이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하긴 하지만 광에서 있기 싶은 거 다 있고 먹기 싶은 거 다 먹고 하니까 무슨 걱정이란 게 하나도 없고 거기서 누워서 딜딜딜 구불다가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또 그 다음부터는 자유 시간도 있고 밖에 나가 운동도 하고 뭐 그 다음에 교회도 나가고 하니까 교회에 가서 한 번씩 그 정말 성경 노래를 부를 때는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아 이게 뭐 정말 이게 내 살길 왔구나 하고 뭐 정말 좋다는 건 더 말할 여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두 달 있다가 석 달 있었어요. 국정원이 있다가 오전 내일 하나원 나간다 해서 나가 그 버스 큰한데 사람 실는 버스 짐 실는 버스 국정원에서 준 것만 해도 트렁크가 두 개씩 그 하나 트렁크 두 개씩 받았지 않아. 그니까 국정원이가 또 하나원 넘어갈 때 막 오토바 양쪽이 막 서서 부산은에 지금 대통령 그다음에 짐을 다 실고 차를 탔는데 쫙 가는데 한자 그래서는 오토바이가 뒤로 딸고 앞에서 가고 옆에서 가고 해서 아 이게 뭐야 우리 무슨 어느 만큼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토바이까지 우리를 경호하고 따라가는 거니까 옆에서 누구 아이 탈북자들 대해서 뭐 또 간섭이 폭발할까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또 그래 그런가 했지. 그 다음에 한원까지 가니까 또 거기를 한원들하는 가니까 또 뭐 한영사하고 하고 뭐 막 대단하고 또 거기서도 뭐 이것저것 한 거 다 주고 뭐 안에 들어가니까 또 깨끗하다는 건 더 말할 여지 없고 무슨 화실도 딱딱 분배 다 해놓고 이름까지 딱딱 써붙여놓고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세끼 입합에 또 역시 돼지고기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밥도 거기서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그런데 거기도 그 우리를 경호하는 군대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뭔가 군대들이 밥을 먹는 거 보니까 우리 쪽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 먹고 싶은 대로 밥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이렇게 먹는데 거기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가 왔는데 구루 뚫는 데 갔댔어요. 구루 뚫는 데 가서 하다가 비밀기지. 왔는데 비밀기지라고 편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가서 영양실도 걸려서 정말 다 죽는 거 왔는데 저 사람들이 밥을 그렇게 먹는 거 보니까 야 우리 북한 아들이 저렇게 밥을 저렇게 잘 먹어서 어떻게 먹겠는가. 우리 아들이 말 들었을 때는 그래서 땅바닥에 흘린 강의 알도 좀 먹고 밭에 나가 무로 막 그래서 주말에 생무로 막 뜯어 먹고 요만한 밥사발에다가 무로 이만큼 엮고 강의 옥수수로 이만큼씩 떡고 뚝뚝 뜯어여서는 그거 한 그릇씩 먹이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굴을 뚫고 한다니까 오늘 강산 노동자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 영양실적 다 걸려가지고 병원 입이 나가 자기들 막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가가 도망쳐 온 덕이 대한민국이 왔어요. 가가 도망 안 쳐오면 그거 도와두고 내가 올 수 없잖아요. 못 오지. 예, 그러니까 그게 북이 왔으니까 내가 야 이런 마음 먹고 에이차 내 뭐 어제는 추방까지 가고 이렇게 된 바하고는 이 나라에서 내가 어제는 정말 뭐 어디 가서 인정받을 데도 없고 뭐 무슨 우리를 받을 사람도 북한에서. 없고 북한에서는 성부의 나쁜 사람으로 돼 있고 발전한 게 아들도 하나도 없지. 그래서 정말 공부도 잘하고 아들 정말 나 군무기보다 모두 다 선진적이고 이랬는데 우선 아들의 앞길이 다 끊어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하겠는가.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온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그 군대랑 비교를 하니까 북한 군대랑 한국 군대랑 완전 차원이 차원이라기 더 말이 없지. 북한 군대들은 정말 산에 가서는 풀도 없대요. 다 뜯어먹고 그렇지, 풀도 다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야 그럼 북한, 군인들이 하나원 밥을 그때 같이 먹었나? 같이 먹었어. 하나원에 들어와서 간을 한 짝에 앉아서 또 밥 풀어먹고 우리가 같이 먹었어. 응. 그래서 그거 보고는 야 자도 정말 행복하구나. 행복하지. 그리고 또 여기 와보면은 또 짧지 않아요. 군대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도 엄마들이 울매 불매 아들 군대 보낼 때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만 18살이면 군대 가야 되는데 10년. 18살이라는 게 17살. 무슨 철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군대 나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정말 아들 다 영양실적 올려오고 이러니까 정말 여기가 와서 보고 야 대한민국이랑 정말 좋구나. 나는 여기 와서 10년, 20년 아들 군대 가 있어도 하나 울음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도 그렇지 그렇지 돈을 주지 그렇지 아,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와 보면은 그 내 하나원 있을 때 모두 나가면 뭘 하겠는가 거기서 자기 희망을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 55살에 왔어요. 여기에 5살에 왔는데 그때 나는 나이 먹은 걸로 우리는 북한에서 70 먹으면 완전히 할머니라 하고 60 먹어도 할머니라 하는데 근데 55세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내가 이제 뭐 수고하겠는가 할게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우리 먼저 나를 데려온 친구가 아파트 청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도 나가는 아파트 청소나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2006년 8월 13일 날에 한의원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빨리 나가 일해야 되겠다. 일해서 돈 받아야 되겠다. 한의원에서 나와서 집 배정 받았을 때 느낌 소감. 집 배정 받았을 때 우리랑 좀막 비랑기 집이 막 비어먹고서 사고돼서 구로를 사고돼서 비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릇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이러던 게 집을 턱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집이 식구 많으니까 우리가 세 칸짜리 받았어요. 지금 방세카 화장실 하나 이런 거 받았는데 야 집이 진짜 좋다는 거는 정말 세상에서 어느 도장 책임비서도 그런 집에서 못 살겠다는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보니까 경비원들이 다 있고 배제를 다 맞고 우리는 도장 책임비서나 시장 책임비서만 울타리를 맞고 그렇게 했지 경비 쓰는 게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 시장 책임비서도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막 시장 책임비서보다 더 낫다고 그리고 집에 아까 여기 와서 국정원에서 나올 때 돈은 다 주지 그거 가지고 테레비 싸고 싸고 싶은 거 다 사고 하니까 아, 우린 북한에서 1등 가는 부자가 됐더라고,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꼬재기가 대한민국에서 비교를 하면 부자 되었지. 그래서 우리 그날쯤에 앉아서 애들 보고, 내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북한에서 땅바닥 꼬도 주워먹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봐라,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막 욕심 쓸 필요도 없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해가지고, 무슨 마음을 하지만, 그시그시 정말 잘 먹고, 잘 있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사는 대로 일 열심히 잘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우리 북한에는 어디가 일하자니 일자리가 없어요. 돈 그치, 주는 데가 없어요. 그치. 아파트 청소를 해서 돈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 와서 8월 13일 날에 나와가지고 한의원에서 나와가지고 10월 1일부터 아파트 청소를 신문 보고 찾아했어요. 그런 게 오늘까지 지금 내가 어제 나이 내일이면 70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청소하고 있어요. 야, 내가. 대단해. 청소를 하는 것도 나는 지금 젊었을 때는, 잘해서. 젊었을 때는 어디 가서 청소해도 욕이란 거는 한 번도 먹어 못 봤어. 모두 탈북자라 해서 따돌리고 무슨 뭐 이러고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일만 잘하면 누가 나를 천대할 사람도 없고 그렇지. 따돌릴 사람도 없어요. 일을 잘하면 다 받들고 야 내 대접은 내가 받지. 그러니까 남이 아파트 청소라는 것도 처음 해보니까 새로 쌍용 아파트라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들어갔는데 아파트 일이 대단히 힘들어요. 그 뭐 다 기술을 긁어내고 엘리베이터 안도 긁어내고 바닥도 뿌여뿌여니까 다 데워내야 되고 하는데 나는 정신이 사는데 자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기술 긁으니까 그것도 나는 몰랐는데 우리 소장은 그 앉아서 다 보더라고요. 다 보더라고. 그래 내보고 하지만 왜 정신을 자지 않고 일하는가 그래.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빨리 하는데 내가 따라 못 가서 그래서 내 정수매도 한다니까 아 이럽다고 그냥 하라고 그래 이렇게 저렇게 일을 계속 하다가 내가 아줌마 같은 탈북자는 여기 다섯 시만 데려오라고 소장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일도 자기 집 일처럼 이렇게 하니까 정말 거기서 알뜰히 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일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아파트가 이 협력이 바뀌는 바람에 영역이 바뀌는 바람에 다른 아파트를 가게 됐어요. 그래 거기가 거기는 이미 전에 하던 아파트니까 힘든 데서 하다가 내가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치, 정말 쉽더라고요. 처음에 힘든 데서 했으니까. 처음에 힘든 데서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돈은 달달이 딱딱 나오지. 그치.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죄를 질 일이 우선 없어요. 여기 와서는 북한에서는 장사라면 또 딸기야 댕기지 이 장사는 하지 말라면 또 딸기야 댕기지 떡을 팔면 분주 서서 이런 장사에서는 하지 말고 떡을 뱉으셔서 땅바닥에다 막 밟아댕기지 정말 빌라 수박을 다 받으면서 장사를 해먹고 하루하루 정말 오늘 하루 먹을 거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내만 부지런히 일하면 아 먹고 살리고 또 나라에서 탈북자라고 우대해 주지 정말 그리운 길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사는 세상 같았어요. 그리고 우선 뭐 말을 아무렇게 해도 이롭지 정치적인 그렇지. 자유가 있지 언론의 자유가 그렇지. 있지 뭐 모든 게 다 그래서 야 내만 일 잘하고 내만 부지런하면 이거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는 정말 아들도 그 저기 일 나와서 정말 처음에 별일 다 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정말 여기가 자식이 있고 뭐 이러니까 별일 다 하면서 정말 마지막에 똥 푸는 일까지 다 했어요. 여기서 똥 푸는 일 있어요? 주태비라는 게 있어. 주태비라는 게 있는데 뭔데? 태비를
말린 거 자르다 실어하면 아, 그거 포장하거든. 그 테이블을 포장해서 실어 보내고 하는데 돈이 많겠다. 그것도 남보다 또 밤에 야간 작업하면 남보다 돈이 떨어질까 봐 그것도 밤에 야간 작업을 하고 오늘 못 해본 일이 없어. 그다음에 여기 와서 우리 딸도 이 보험을 하면서 정말 남보다 열성적으로 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 항상 계획하고 꽃다발 안고 들어가면 정말 나도 기분이 좋고 정말 아직 계획하지 못해본 딸이 별로 없이 지금도 정말 열성껏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딸이? 그리고 사람들이 보험을 먼저 한 사람들이 다 정성껏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렇지.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해주고 소개해주고 해서 그 저기 보험 간 데마다 야는 진짜 어디 가서 자기 계획을 못한 적이 별로 없거든. 자기 앞에 일은 항상 남보다 정말 도표가 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도 기분 좋고 정말 자식들이 다 와서 끼라이쓰고 이렇게 일하고 나도 그 지금 2장 70이라도 내 지금 늙음하게 와서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새벽에 1시에 직장에 나가요. 나가면 새벽에 1시에 나가면은 그 두 군데 우리가 빌딩에서 내가 지금 아유, 일하는데 그치다. 빵집에서 아침에 나가 청소를 해주고 그거 하고 또 그게 올라가면 또 그 애들이 노는 놀이터가 있어요. 아, 그 저기 뭐야 정핑파크라고 거기 대단히 놀러요. 한층을 막땅 정핑파크가 쓰는 데인데 그거 하자면 3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거 그럼 아침 새벽에 하시나 그거 다 3시간 동안 하고 남은 몇 시인가 6시 돼요. 그러면 들어와서 거기 밥하고 한술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 다음에 1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4번 일을 하거든. 회사 일이 8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합니다. 그러면 새벽 1시부터 오후 3시 반이 퇴근하고 그렇게 힘이 들어도 그걸 나는 긍지감으로 가지고 야 내가 왜 젊었을 때 이렇게 못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 나이 먹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라 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내가 부자가 됐겠다 이런 생각하거든. 그 아픔은 고통을 참고 팥을 붙이고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가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애들 지금 자꾸 엄마 오전 쉬워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데는 지금 나도 그래도 한짝으로는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걸 놓고 싶지 않아서 못 놓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게 지금도 이 나이 돼도 아침에 그래도 눈 뜨면 내가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럼, 있다는 게 그게 그렇지. 그게 제일 감사하고 아파도 일단은 집이 그래도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집에 있으면 아픈 데 더 많아요. 누구는 뭐 대비 나가고 일이지만 나가 일하면 집에서 아고 다리야 아고 허리야 해도 나가 일하면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일하는 순간에는 진짜 하나도 없어 아픈 데가 집에 들어가면 또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언제 다 아프고 다음에는 그래야 되겠어. 아, 지금 엄마도 지금 와서 우리 엄마보다 좀 더 먼저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아파트 청소 거의 10년을 했거든. 그럼 그렇게 했지. 근데 가면은 엄마가 약사 출신이잖아.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거기서 얼마나 떠받들고 살았어. 그럼, 선생님 그래, 선생님 그럼, 그럼, 약사 진단을 받아야 돼. 여기에서 그 저기 아파트 청소 하니까 엄마가 병원에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같이 청소한 아줌마가 엄마가 참 대단한 선생님이었더구만 이런 거야. 나중에는 우리 엄마랑 같이 앉아서 아파트 청소를 누가 더 잘했는지 내기해봐.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번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령. 아파트 청소의 여령. 이제는 여령. 아무튼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제 친구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도 엄마 이제 아까도 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 친구 영란이도 항상 그 보험 사무실 제가 가끔 가보면은 도표가 제일 높이 올라왔더라고. 아니 진짜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 사람마다 그 도표가 있더라. 도표가 쫙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뿌듯하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 엄마가 지금 말씀이 너무 빠르세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또 계속 더 하겠다고 하는데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미크 유튜브를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엄마 아쉽지? 아쉽다. 다음에 또 봬요.